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프리티가든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요 크림베리를 가지고 나왔어요. 크림베리는 좀 국민다이기가 아니라서 좀 여러분한테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, 자, 여기 나들이 하러 가서 이렇게 중품 정도 되죠. 이게 9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. 이게 하나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, 쬐끄만 거는 2,000원, 큰 거는, 이렇게 큰 거는 한 5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9개 얼굴을 가진 아이를 10,000원을 주고, 용인 쪽그 농원에서 데려왔답니다. 이런 크림베리는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그만 거를 가져다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쁘게 물든 중품을 가져다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데려와 봤어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 아이를 키우는 방법 잠깐 알아보고 분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학명은 요게 이제 에케베리아 속의 크림베리고요. 생육 온도는 요것도 5도에서 30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. 번식은 자구 삽목으로 해주시면 좋아요. 잎꽂이보다는 더뭐물 주기 등 그런 살균제 뿌려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갈이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흙은 이렇게 털어왔어요. 이게 이제 군생이기 때문에 일일이 흙을 다 털지는 못하고요. 이렇게 위에 흙은 남겨왔고요. 밑에 뿌리는 다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이거 깔망 한번 깔아줍니다. 네, 이렇게 깔망 깔아줬습니다. 분갈이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껴주셔야 해요. 네, 맨 밑에는 아주 굵은 마사를 깔아줍니다. 굵은 마사를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줍니다.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깔아줬어요. 중간 마사는 중간에 조금 깔아줘요. 여기가 높으니까 중간 마사를 조금만 깔아줍니다. 깔아준 다음 키를 한번 맞춰봅니다. 네. 흙을 조금 더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. 흙을 조금 더 털어줍니다. 하얗진 거 정리했을 때는 이거 핀셋 있죠? 핀셋으로 이렇게 화학정리 해줍니다. 물을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그렇게 많이 말리면서 예쁘게 키운 상태예요. 그래서 크림베리처럼 이름처럼 굉장히 크림크림하게 생겼어요. 크림색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죠? 손으로 하면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핀셋으로 해줘야 정교하게 화약을 띨 수가 있거든요. 화약정리를 해주고 흙도 이제 많이 털어내줬고요. 흙은 이제 제가 뭐 계란 껍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계란하고 식초에 삭힌 물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섞어놓고 영양을 아주 잔뜩 준 흙이랍니다. 여기에 뭐 펄라이트, 에스라이트 등또 마사도 한6 정도 깔았고요. 산소도 넣어줬습니다. 영양이 아주 가득한 흙이에요. 이 흙을 여기다가 수영이 찰 만큼 넣어줘요. 수영이 좀 들어가네요. 이 화분 앞쪽으로, 여기가 이제 화분이 여기가 앞쪽이거든요. 이 앞쪽으로 예쁜 쪽을 많이 보이는 곳이 앞쪽이 되겠죠. 다 잡아준 다음 여기다가 이제 흙을 넣어줘요. 다져주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개가 이렇게 자구가 조그만 게 떨어졌거든요. 그거 여기다가 심어줍니다. 가장자리에다 심어줘요. 이렇게 이제 분갈이가 완성이 됐고요. 아주 예쁘게 완성이 잘 됐습니다.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잔마사를 또 깔아줘야 되겠죠? 해서 완성해 봤고요. 조금 있다가 이제 물주기라든지 이런 걸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크림베리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크림베리가 색깔이 참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아주 크림색에 끝에는 끝 입장에는 약간 분홍색과 주황빛을 조금 띠네요. 얇은 주황빛.
줄띠는 그런 크림베리는 이렇게 이제 군생을 이루는 게 하나로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쁜 것 같고요. 이렇게 분갈이 후에는 항상 이렇게 네임 태그를 써줍니다. 이제 날짜를 써줘요. 네, 이렇게 분갈이 날짜를 이제 3월 10일 이렇게 써줬고요. 이름을 찾아줍니다. 이렇게 크림베리 이름 옆에다 꽂아주고요. 요 크림베리는 물 주기는 요것도 똑같아요. 아까 제가 이렇게 하엽을 많이 떼어내줬잖아요.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거의 질 무렵, 중간 잎이 이렇게 쭈글거릴 때, 이건 아직 중간 잎이 쭈글거릴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분갈이를 해줬을 때는, 분갈이 후에는 한 일주일 후에 물을 저면 간수나 아니면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아요. 이제 이렇게 처음에 들여왔을 때 살균제 같은 거 식초 타서 살균제 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식초 탄 물인데 제가 한번 이거 물 한번 줘볼게요.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분갈이 후에 이렇게 살균제 한번 싹 뿌려주는 것도 좋아요. 식초물 뿌려주는 것도 좋고 살균제를 한번 싹 뿌려주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살균제가 강추는 요거 이제 식초 탄 물을 하는 게 살균제로서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천연 친환경 살충제 있어요. 요런 거한 번씩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뿌려주면 좋아요. 살충제 뿌려주면 이제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겠죠. 병충해가 없이. 그리고 이제 요것도 다른 달기하고 똑같이 햇볕을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크림색으로 물을 들이려면은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요. 그리고 바람을 많이 통하게 해주시고 이제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잖아요. 봄, 철, 3월부터 4월, 5월, 6월까지는 이렇게 뭐 베란다나 옥상 등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란다 같은데 그런 데다 내놓으시면 좋고요. 단독주택은 이제 바깥에 바람을 많이 통하게 해주시고 햇볕을 많이 쏘여주시면 참더 예쁘게 요 색감이 변할 것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크림베리 아주 크림크림하고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여성스럽게 생긴 이 크림베리 분갈이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아주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